여러분들 지금 윤석열이요 제일 겁내는 게 뭔지 아세요? 윤석열이 지금 제일 겁내는 게 뭐냐면 제가 좀 알아보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끝까지 대선을 가려고 해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나 최은순이나 김건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제는 대권 후보에서 이제는 사퇴도 못해요. 사퇴하는 순간 윤석열이가 제일 겁내는 게 검찰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감옥 갑니다. 감옥. 그래서 윤석열이가 만약에 그래서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국민의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요.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받아갖고 중도 하차하거나 국민의힘에서 경쟁에서 윤석열이가 질 경우에는 윤석열이는 그냥 떨어지는 낙엽이 되는 거고 결국은 검찰이 또 윤석열 여러분들 모든 검찰이 윤석열 편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검찰이 윤석열 편 아니죠. 또 검찰은 검사는 검사가 잡죠. 윤석열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검사들이 결국은 자기를 희생양으로 삼아갖고 검찰 명예회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윤석열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지금 검찰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윤석열 사단 거의 해체가 됐잖아요. 그럼 나머지 형사나 공판부 중심에 대한민국엔 정의로운 검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갖고 홍준표나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아갖고 결국은 지지율 떨어지고 1등을 딴 사람한테 뺏길 경우에는 결국은 검사들이 아 윤석열 쟤 이제 날라갔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검찰이 윤석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봤잖아. 정권에 늘 충성하다가 막판에 권력을 물어뜯듯이 지금 윤석열은 검찰이 아니죠. 권력자예요. 정치인이 돼버렸어요. 윤석열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검찰이 치기 가장 좋은 포지션에 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은퇴한 검찰총장으로 있었을 경우에는 검찰은 윤석열을 칠 리가 없습니다. 검사는 검사를 치지 않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의 옷을 벗고 정치권에 들어가는 순간 검찰의 타켓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선 선언을 안 할 수도 없었고 워낙 장모 사건, 와이프 사건, 본인의 사건이 걸려 있어서 윤석열은 자기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결국은 정치인 윤석열을 검찰이 치는 거지 검찰총장 선배를 검찰이 치는 게 아니거든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 가장 윤석열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검찰이에요. 진짜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윤석열은 지지율이 빠지거나 국민의힘에서 2등을 할 경우에는 구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사건이 걸려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